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시간에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좋은 종목들을 추려왔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거 내가 관심이 좀 있었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다거나 또 궁금한 점,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궁금한 점을 문자나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함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종목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에 우리 YB, OB 전문가들, 최고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 10가지를 해드립니다. 과연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부터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롱인더, SKC, 미투온, 한전기술, 롯데정밀화학,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져오셨고요. 김상훈 대표의 픽은요, 솔루엠, CJ 프레시웨이, BH, 원익 IPS, KB금융,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져오셨습니다. 자, 이 10가지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이 종목들을 보시고 이 종목 가운데 더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이런 것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궁금한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셔도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 반영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릴레이 차용주 소장님부터 시작할까요? 예, 코롱인더부터 좀 시작해보죠. 예, 코롱인더부터 시작하면, 코롱인더 같은 경우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덜 나왔어요. 그게 이제 물류에 또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분기 기업 실적들을 볼 때 물류의 영향을 받은 기업이 있고 물류의 영향을 안 받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물류 이제 영향을 좀 받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일시적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미국에서도 FOMC가 현재 지금 내년도 전망을 했을 때 물류 문제는 좀 일시적이다. 인플레이션 문제는 그렇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 전망치는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롱인더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다양합니다. 2차전지 소재서부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매출이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소재 기업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정말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뭐 요소수 부족 사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뭐 우리가 지금 핵심 원료에 대해서는 좀 부족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 우리가 중요한 뭘까요? 소재를 만들어내는 단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잡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류 이상으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든 부분들은 다음 분기부터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부터는 해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롱인더를 차영조 소장님이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고독한 여우님이 코롱인더 얼마 전에 손절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쉽지만 다시 한번 또 잘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뭐죠? 네, 솔루엠 가자. 솔루엠이요? 네. 솔루엠은 일단 삼성전기에서 분사된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원 공급 장치, 이제 파워 장치랑 디스플레이 그리고 ESL 사업을 합니다. 오늘 좀 가져온 이유는 좀 전자 가격 표시기 ESL을 좀 지켜보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ESL은 일단 전자 가격 표시기라고 하는데 이게 종이보다 더 싸고 관리가 좀 편해서 그리고 또 친환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도입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이제 마트에서 일반적으로 좀 사용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북미 쪽이나 유럽 쪽에는 거의 뭐 70%를 이상을 이제 이렇게 바꿔놓은 만큼 앞으로 이제 아시아 쪽도 이렇게 계속 종이 대신에 전자 가격 표시기를 좀 사용할 것 같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트에서도 도입을 계속 시작을 하고 있고요. 신규 가동한 이제 멕시코나 인도 공장에서 이제 생산성이 4분기부터 향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신사업으로 준비 중인 이제 센서 IC 관련한 이제 사업, 그러니까 신사업도 전망이 좀 호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영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율 안정화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좋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2차전지
기업을 최근에 인수했습니다. 그것 관련해가지고 많이 올랐었는데 이러한 배터리 사업도 강화될 수 있다고 보면 신사업 쪽의 동력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하방 경직성도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김상우 대표의 종목은 솔루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2차 전지 쪽이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기존 사업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흥조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소재 업체인 SKC를 말씀드리도록 SKC요? 하겠습니다. 네. 예, SKC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그 중국의 전력난이 있다 보니까 네. 화학 제품 가격이 올랐죠. 다양한 지금 뭐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수혜를 좀 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SKC가 생산하는 화학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러한 부분들 중국과의 경쟁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이 생산을 못 해내고 있다 보니까 SKC가 반사적인 이익을 좀 봤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동박과 관련돼서 6공장 가동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공장 증설에 따른 비용 증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제 떨어내고 동박 지금 현재 뭐 우리가 뭐 알루미늄 박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대세는 동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지금 6공장 뭐 공장이 벌써 여러 개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이 현재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자회사를 하나 인수한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반도체 패키징 부분들까지 또 이루어진다라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앞서 살펴봤던 코롱 인도와는 좀 다른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 SKC도 정말 시장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중우장대 쪽에 너무 이렇게 쉽게 알려진 기업들을 좀 보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숨은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소재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C 역시 소재 업체를 연달아서 두 개를 소개해 주신 차영주 소장님이시고요. 자,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네, CJ 프레시웨어 가졌습니다. CJ 프레시웨어요. 네. CJ 프레시웨이는 일단 식자재 유통 및 단체 급식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식 사업장이 영업 규제가 이번에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좀 완화됨에 따라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식 경기 전망이나 이러한 지표들이 호조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 산업 자체가 호조를 이루면 앞으로 이러한 식자재 유통 관련한 회사들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호재가 좀 남아 있는데 12월은 일단 외식업의 어떻게 보면 최대의 성수기입니다. 연말 연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성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평월 매출액의 두세 배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액은 앞으로 4분기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대면 수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 급식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단 CJ 프레시웨이가 단체 급식 관련해서도 매출을 좀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밀키트나 도시락 사업으로 좀 부가적으로 수입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제 밀키트나 도시락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을 좀 크게 하고 있거든요. 마켓컬리 같은 데도 그렇고 이제 CJ 프레시웨이도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 어떤 순이익을 남기는 데 있어서도 또 잘하고 있고 앞으로 4분기에 이제 기저효과 그러니까 이전에는 못했는데 더 잘하게 보이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CJ 프레시웨이도 역시 뭐 위드 코로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말 연시에 많은 외식을 한다거나 이런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 여기에다가 밀키트나 도시락 사업도 점점 성장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자유님이 밀키트 너무 좋아요. 밀키트 애용자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이런 그러신 경우입니다. 이걸 많이 드시나 봐요. 확실히 이제 많이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4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해가지고 함께 확인을 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셍지수 모두 한 0.8%대 상승세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은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전환을 합니다. 상해 종합지수 중국 시장은 0.19%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요. 홍콩 항셍지수가 낙폭이 좀 더 크게 나옵니다. 1% 넘게 개파락이 나오면서 1.09% 하락한 24,950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0.5% 넘게 하락세가 크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도 역시 코스피가 0.64% 정도 코스닥은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시 천선 복귀하면서 0.08% 약보합권에서 시장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바로 또 소개 이어드릴게요. 차용조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이죠? 예, 미투온이라는 종목인데요. 미투온이요? 예, 지금 뭐 우리가 게임과 관련된 부분들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셜 카지노 부분에 있어 대표 업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게임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NFT와 이제 결합이 된다라는 것이 무서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위메이드 같은 경우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존의 NC소프트가 지금 이제 하락세를 나타내고 위메이드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NC소프트는 이제 비용을 쓰는 게임이라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 게임을 통해서 비용을 버는 회사다.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 거죠. 미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카지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돈이 된다. 우리가 이제 돈을 뭐 일반 카지노처럼 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이제 NFT 기술이 이제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상화폐화 접목이 되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좀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특히 이 미투온 같은 경우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이러한 카지노 사업이 활발히 되고 있는 유럽 시장에 있어서 그 자회사가 굉장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현재 지금 이제 게임 엔터주들이 시장의 핵심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그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결합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의 중심권에 있다라는 측면만 보더라도 여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파생 때문에 시장이 다시 밀리는데 네. 이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투온을 소개해 주시면서 요즘 게임 관련 종목들이 NFT나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과 엮이면은 뭐 쭉 날아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투온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상우 대표의 세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BH 가져왔습니다. BH요? 네, BH는 이제 RF PCB 관련 기업인데요. 일단 OLED 패널 좀 스마트폰 모델 채용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도 OLED 패널을 선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요즘 OLED 관련해서 기업들이 뭐 LCD 관련한 것들 이제 제외를 하고 OLED 관련주들이 좀 더 많이 오르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관련주로 좀 지켜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5G 및 EV향 부품 신사업 공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도 처음엔 낮았지만 계속 연이 이제 해마다 갈수록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이 437억 원으로 이제 전년 대비 44%가 증가가 됐는데 이런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늘어나는 이런 기조도 좀 같이 살펴보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쟁사 삼성전기가 이제 RF PCB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엔 철수했어요. 그렇죠. 접었죠. 네, 철수를 본격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BH의 어떤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캐파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의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기업이 BH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폴더블폰 이번에 삼성에서 낸 폴더블폰은 이제 OLED 패널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일반 폰과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삼성 쪽 폴더블폰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애플 관련한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향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 수혜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둘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을 좀 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BH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삼성 애플의 영향을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제 OLED 쪽에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BH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차용조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원전 관련주들 나오기 때문에 한전기술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중공업보다는 저는 한전기술 쪽이 조금 더 매력도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발 모멘텀이 있죠. 중국이 약 최대 150기 정도 이제 그 원전을 건설하겠다. 네. 물론 이제 뭐 프랑스와 미국이 각축을 벌이겠죠.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각축을 벌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재 유럽을 순방 중에 있는데 유럽에 있어서의 소형 원전 관련해서 조금 그 여러 가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열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지금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현재 2025년, 2050년까지 화력발전을 이제 중지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문재인 대통령 하셨기 때문에 소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도 이제 상존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시장의 추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정말 현 정부 들어서 오랫동안 눌려 있었었죠. 그렇지만 현재 지금 우리가 폐연료봉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이후부터 원전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현재 지금 유가가 여전히 8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 소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존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중국발 모멘텀, 유럽발 모멘텀 이런 것까지 더해지게 된다라면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전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요즘 뭐 핫한데 그 중에서도 원전 관련 종목 중에서 차영조 소장님은 이 한전 기술을 좀 잘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조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적 발표가 좀 있네요. LG U+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이 2,767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2%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도 한 2,750억 원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약간 상회, 거의 기대치에 부합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일단은 주가가 오늘은 뭐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실적은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된 LG U+의 실적을 일단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이죠. 원익 IPS를 네. 가지고 오셨는데 유튜브에서 봄봄님께서 원익 IPS 목표가도 한번 알려주세요. 봄봄님은 4만 5천 원 정도를 보고 계신다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한번 쭉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 원익 IPS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네네네. 좋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제 반도체 증착 관련한 장비를 좀 공급 중에 있습니다. 증착 쪽에는 원익 IPS가 1위이고요. 이러한 좀 기술력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연초에는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가 장비 투자를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원익 IPS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는 요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리포트도 좋게 나오고 있는 편이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도 이제 원익 IPS도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향후 이제 3년간 120조를 투자한다고 밝혔어요. 원래 240조 정도인데 이러한 반도체 쪽은 150조, 뭐 120조 정도를 이렇게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낸드랑 D램, 비메모리 쪽이 있는데 이제 낸드랑 D램, 비메모리 뭐 아무렇게나 이제 투자를 해도 낸드를 투자해도 D램을 투자해도 비메모리 쪽을 투자를 해도 사실 원익 IPS는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제 비메모리 쪽에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일단 19년도에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은 이렇게 네. 지속적으로 좀 팔로잉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 네, 목표가는 지금 39,500원 정도 원익 IPS가 네, 가고 일단,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항 구간이 좀 45,000원대에서 46,000원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일단 목표가를 좀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4만 5천원에서 6천원 정도까지 네.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정해놓고 그때 가서 또 상황을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주세요, 시청자님.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영조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예, 롯데정물화학인데요. 롯데정물화학. 예, 일단 뭐 요소수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뭐 많이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요소수 관련해서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요소수 시장에 있어서 50%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록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일단 롯데정밀화학만 놓고 본다라면은 요소수 테마라기보다는 다양한 화학 제품 앞서 소재주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양한 화학 제품에 대한 부분들로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쪽들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요소수뿐만이 아니라 요소수는 어떤 하나의 특정 분야이고요. 화학 제품 가격에 따른 인상 효과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네. 최근에 요소수 단기 노이즈가 들어감으로써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긴 했습니다만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롯데정밀화학을 제가 건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요소수 관련해서 비료주들도 올라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요소수 관련주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소를 수입이 금지된 상태에서 어떤 기업이 이익을 보느냐라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히려 요소수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라기보다는 화물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경유차들이 멈췄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주시장의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요소수 대란에 따른 수혜주 찾기보다는 요소수 문제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폭발력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정밀화학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요즘 요소수 뭐 대란 이야기도 한번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뭐 관련주에 무작정 따라가는 투자는 조금 조심해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 종목입니다. 열 번째 김성우 대표의 종목은 뭘까요? 네, KB금융 좀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KB금융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은행주로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금통위원이 이제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해야 된다라는 것에 이제 6명 중에 4명이 좀 찬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조금씩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예수금리랑 대출금 업계에서는 1위를 계속해서 점유를 하는 만큼 앞으로 KB금융은 은행주 쪽에서는 좀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실적이 좀 잘 나왔고요. 그렇죠. 내년 상반기까지도 호실적이 기대된다고 이제 나온 만큼 상반기까지는 그냥 무리 없이 좀 들고 갈 수 있지 않냐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연말 배당금 수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코로나 기조가 아니었으면 사실 매년 매년마다 이제 배당금을 늘려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KB금융을 계속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기술적 분석으로는 조금 지금 나름 60일선이나 뭐 120일선을 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모아가도 배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길게 보시고 모아가셔도 괜찮은 주식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KB금융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5만 4천 원대인데 유튜브에서 이거 보시고 KB금융은 어느 정도로 목표가 일단 잡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좀 들어왔습니다. 물프레님이. 네, 사실 저는 이제 은행주를 목표가를 좀 설정해 두는 걸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보실 분들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차라리 이제 목표가를 좀 보시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KB금융 금융주는 길게 끌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 가운데 탑픽을 하나씩 좀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은 어떤 거 고르셨어요? 네, 저는 한전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기술, 지금 원전주. 뭐 원전 관련해서는 조금 핫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원전주가 요즘에 핫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김상훈 대표는요? 저는 CJ 프레시웨이 좀 CJ 프레시웨이요? 역시 네. 위드 코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연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CJ 프레시웨이 그리고 한전 기술 두 가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